운동하고 와서 찌집에서 머리를 좀 감고 왔습니다. 엄청 개운해요. 뭔가 너무 뿌듯해요.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서.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좀 항상 쓰고 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가려지고 머리가 좀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머릿결에 좀 자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열심히 헤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머릿결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오늘 머리를 감다 보니 좋아진 게 확 느껴져서 헤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짜잔!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오일리한 형태예요. 근데 진짜로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. 미끌은 아닌데 뭔가 부들미끌?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굉장히 윤기 나고 생기 있게 살아납니다. 이게 아사이베리 성분이 들어간 헤어 오일이에요. 네, 진짜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이게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향도 엄청 상큼해요. 아사이베리 향이 나요. 그리고 모발의 영양감과 이 보습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시하기는 끈적거림도 없고 뭔가 인위적이지 않은 여자의 여성스러운 꽃향. 은은한 샴푸향 같이 나요, 약간. 향이 정말 좋아요. 향이 너무 내 스타일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듬뿍 발라줍니다.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바르고 정전기 방지와 보습을 위해 다 말리고 나서도 한번 보습과 영양 듬뿍듬뿍 먹어다오. 향 좋아.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진짜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 날씨예요. 그래서 밖에 나가다 보면 그 자외선 자체도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발라주면 그 뜨거운 열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스타일링할 때 고데기나 헤어드라이 같은 뜨거운 열에 의한 그런 손상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드라이 말리기 전에도 꼭 발라주고 나갈 때도 꼭 발라주고 나갑니다. 그러면 굉장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햄스터 마냥 돌려줍니다. 어떤가요? 저의 챗바퀴 스타일. 끝까지 다 발라주었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오일인데 손바닥에 발랐을 때 전혀 안 미끌미끌거리고 굉장히 뽀송뽀송해요. 그 마냥 미끌미끌한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에요, 재질이. 굉장히 흡수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생기 있고 굉장히 탱글탱글해 보이지 않나요? 근데 진짜로 바르고 나니까 굉장히 윤기 있고 만졌을 때 탱글탱글한 느낌이 나요. 촉감이 되게 좋아요. 제 머리에서 이런 촉감을 느껴본 게 잘 없었는데 간만에 느껴보는 것도 좋네요. 역시 여자는 생머리인가? 또 이거 말고 집에서 오래오래 두고 쓰실 수 있는 220ml짜리 용량도 있고 저는 여행 다닐 때 이런 헤어 에센스 오일 같은 걸 꼭 들고 다니거든요. 그런 여행용에 좋은 10ml짜리 조그만한 귀여운 용량도 있어서 되게 때에 따라 쓰시기 굉장히 편하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파마와 염색에 지친 모발도 열심히 관리하면 이렇게 윤기 있고 탱글탱글한 모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. 오일로 열심히 관리를 해보아요. 이번 주도 되게 알찬 데이트를 한 것 같네요. 다음 주에도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.